개봉작들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. 지금 좀 차라리 예. 잘 된 것 같아요. 되게 큰 영화들이 저 영화에 대한 뭐 큰 기대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? 그런 큰 영화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 틈새를 역으로 네. 물고 들어가서 대략 극장으로 많은 손님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시기 틈새를 때문에. 노리면서 네.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좀 잘 됐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시간 타이밍 좀 안 되고 그래서 아 그럼 뭐 타이밍 맞는 게 뭐야? 그랬더니 하루가 이제 시간도 90분이야. 너무 짧아, 딱 맞아. 그러니까 저 영화 보기 전에 이거 하나 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. 뭐 이런 느낌. 그러다 보면 입소문도 나고. 그렇죠. 예, 저는 저 영화를 그렇게 거대하게 포장해서 알려드리고 싶진 않아요. 그냥 보신 분들이 저희 영화, 저희는 남부끄럽지 않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, 보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어필이 될 것이고 그런 분들한테 대략 그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영화에서. 김영미 씨 진짜 너무나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 이해가 되는 네. 멋지십니다. 예.